오른다 보여주고 이렇게 또 내려오네요. 별로 그렇게 감정 소모하지 마십시오, 준영님. 손절은 당연지사, 매매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. 아까워하지 말고, 부끄러워하지 말고, 쪽팔려하지 말으라. 묵을 때 배로 묵으면 된 게. 어제 4시에 청산했어. 매수 3개 13,297.25에 청산했고 500만원 익절 해부리고, 그리고 오늘 방송 켰습니다. 어제 새벽까지 매매하셔서 드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. 여거 밀릴 때 들어가서 여기까지 묶고 나왔어. 자, 오늘도 뭐 천천히 매매해가지고 많은 수익 봐보자고. 우리는 이제 장전까지 고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고점 놀이 하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. 저기 위 단톡방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, 오늘 뷰는 고점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. 일단은 올라갈 것 같다. 일단은 올라가서 저 단봉 외봉으로 빠진 것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겠다. 외봉으로 빠진 거 다시 찍고 내려오든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근데 설마 진짜 저기까지 다시 가려고 저러는가요? 오늘 제 뷰는 제 제목에 적혀 있습니다. 조정은 없다? 숏 스퀴즈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, 일단은 지금 차트가 주봉 월봉 모두 다 강해요. 추세 자체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어서 이거를 꺾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저도 CPI 이전까지는 많이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았는데요, 차트가 보면 볼수록 힘이 너무 좋아. 아직까지도 천천히 한번 봐봅시다. 뭐 오늘도 좀 올라갈 거라고는 보는데 올라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. 어제 다들 묵으셨습니까? 시장이 좋다고는 못해요. 요즘 시장이 좋다라고는 못합니다. 한 방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, 원칙을 지키고 욕심을 덜어내니까 저도 수익이 쌓이는 것 같네. 여러분들도 장세 신경 쓰지 말고, 문제는 나한테 있어 늘. 장세가 안 좋아서 뭐 얼마 못 먹었네, 장세가 안 좋아서 돈을 뱉었네, 그게 아니에요. 장세 무관하고 내 원칙 잘 지키고 내 욕심 덜 부리면 묵더라고요. 장세는 그냥 장일 뿐. 묵든 못 묵든 내 탓. 그냥 나스닥을 사랑합시다. 구비! 10%손절 관망합니다. 위에 막혔네요. 일단 아래 미는지 보고 매도 잡아야겠습니다.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. 그 전까진 관망이네. 오른다 보여주고 이렇게 또 내려오네요. 별로 그렇게 감정 소모하지 마십시오, 준영님. 저도 지금 손절 한 10% 나가서 한 80만원 나갔는데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. 또 잡아서 묵으면 됐는데요. 손절은 당연지사, 매매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. 아까워하지 말고, 부끄러워하지 말고, 쪽팔려하지 말으라. 묵을 때 배로 묵으면 된 게. 구비! 저는 여기서 매도 둘, 손절가 10% 매수 둘. 매도 주문이 체결. 잠깐 익질 10%만 묵겠습니다. 난 안 죽을래. 10% 익질. 본장 스타트. 저는 여기서 매도 셋, 2평 다발 밀려서 매도 셋 들어갑니다. 평당가 65, 손절가는 어제 거 시가 15포인트 봅니다. 이제 버팁니다. 떨어버렸네요. 구비! 이야, 뭐야 금방? 지표 11시 지표 까먹고 있었네. 봉이 갑자기 바뀌었어. 저는 여기서 매도 셋, 평당가 79.25, 손절가 10%. 자, 이거를 아까 못 밀었는데 이번에 밀었는데요. 다시 또 깨고 올라오나요?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10% 손절. 아이, 미치겠네. 헛다, 다시 원상복귀 되네. 아우, 야, 눈 아프다. 차 타고 어떻게 저렇게 움직입니까? 아, 내 눈! 고점 돌파.
너무 부실한데 오르는 게. 저러고는 못 올리는데. 머리 아픈 구간 다들 몸 많이 드시면 좋겠네. 다른 분들